보자. 아이고. 자. 제목이 How does heart transplant surgery work? 어떻게 심장 이식 수술이 작동하냐? 1번은 서론이고. 보자. Your heart beats more than 100,000 times a day. 당신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뛴대. In just a minute, 딱 1분 동안, it pumps over 5 liters of blood throughout your body. 그것은 당신의 몸 전체에 5리터 이상의 혈액을 뿜어내죠. 하지만 unlike skin and bones, 피부 뼈와는 달리 unlike야. The heart has a limited ability to repair itself. 심장은 자신을 고치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대. 무슨 말이야? 제한되냐? 즉 심장은 자신을 못 고치는 거야. 여기 이 셀프가 뭐죠? 심장이지. 주어랑 똑같으면 셀프가 붙죠. 아, 파란 거 어이고 노란 거 문법인 거 알지? 자, 그래서 if this organ is severely damaged, 만일 이 기관이 심각하게 손상당하면 there's often only one medical solution. 종종 의학적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대. 뭐야? Replacing it. 심장을 교체하는 거죠. 왜? 스스로 못 고치니까. 자, replace. 얘들아, 테드는 유의가 몇 개 안 된다. 자, 9번 보시면은 대체하다 하면은 substitute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데, 그 얘들아, 내용 문제랑 주제별, 아, 단락별 주제 문제랑 순서 문제를 위해서 심장 이식 수술의 단계를 위에다 쓰자. 쌤이 여기 번호 표시했어. 8단계야, 8단계. 위에 한글로 적어보자. 그냥 읽을게. 그냥 읽을 시간 안 주고 그냥 같이 보자. 자, 오늘날 nearly 3,500 heart transplants are performed each year. 거의 3,500건의 심장 이식 수술들이 매년 행해지죠. In a complex and intricate procedure. 복잡하고, 자, intricate 하면은 이것도 복잡한데 이거 정교한도 돼. 정교한 할게. 복잡하고 정교한 절차 속에서 with no room for error. 이게 뭔 말이야? 실수를 위한 여지 없이. 무슨 말이야?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야.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죽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첫 번째 단계야. The process begins by testing potential recipients. 그 과정은 잠재적인, 자, recipient는 심장을 받는 사람이니까 수용자라고 할게. 잠재적 수용자를 검진함으로써 시작되죠. 왜? To ensure they are healthy enough for this demanding operation. 여기 대시 생략도 있지? 대 이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demanding이 뭐니? 힘든 수술을 위해서 충분히 건강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잠재적 수용자를 검진하는 거야. 문법 enough가 충분히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 알죠? 얘들아 이거 쓰자. 첫 번째 단계. 자, 쌤이 말을 만들어 볼게.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야? 여기 쓴대. 심장 수용자.
반년사라고 할게요. 이식 반년사라. 검진이 1단계야. 만약에 이 사람이 체력이 약하면은 수술하다 죽을 거 아니야. 어? 수술이 보통 수술이야? 다음. 자, doctors are especially concerned with. 의사들은 특별히 관심이 있어. 자, 두 가지의 관심이 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immunocompromising illnesses. 이뮤노는 그 이뮤 면역이지. compromise 하면은 타협하다 말고 무슨 뜻이 있어? 위태롭게 하다, 저해하다 이 뜻이 있어. 그래서 면역을 저해하는 질병이야.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Any other conditions that could compromise a patient's chance of survival. 환자의 생존 확률을 저해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요 두 가지 확인하려고 검진하는 거야. 만약에 면역 약하면 수술하다 죽어. 자, compromise가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유의해 볼게. 10번 봐봐, 10번. 자, 약화시키다. 아, 미안. 아, 이거 뒤에 거구나. 자, in danger. 요거는 위태롭게 하다죠. 그 다음, reduce는 그 생존 확률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약화시키다 두 개. undermine, weaken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 가죠. 자, 다음 단계는 match A with B 하면 A를 B와 연결시키는 거죠. Uneligible recipient. 적절한 수용자를 heart donor. donor는 심장 주는 사람이야. 공여자라고 할게. 심장 공여자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이렇게 쓰자. 심장 공여자를 찾는 거야. 찾는 거야. 근데 이 심장을 주는 사람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수술이 돼. 자, 그 세 가지가 뭔지 파악해봐. 자, donors are often comatose patients. 심장 공여자들은 종종 comatose,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야. With no chance of being resuscitated. resuscitate가 뭐죠? 소생시키다. 11번 봐봐, 11번. 자, revive로 바꿀 수 있죠. 야, 미안한데 잠깐만. 물 좀 떠볼게. 보고 있어. 신문고랑 목동고랑 시험 일자 차이가 14일 나네. 목동고는 10월 14일부터인데 엄청 늦게 오지. 얘네가 여기서 제일 빨리 보고 동네에서. 자, 그래서 봐봐. resuscitate가 소생시키다인데 이 환자들이 소생될 기회를 가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 동명사야. 소생될 기회가 없는 혼수상태 환자들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victims of a fatal event. 치명적인 사고에 희생자들이 될 수 있지. 그치? 야, 심장 빼는 거니까 그 사람 죽는 거야. 그래서 혼수 상태 아니면은 큰 사고 당한 사람. 자, 물어보자. whose 선행사가 뭘까? event가 아니고 victims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잖아. 혹시 관계대명사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할게.
소유격은 뒤에 어떤 문장이 와요?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 그럼 봐봐. hers가 명사지. 그리고 이거 완전하죠. 그래서 소유격이야. 심장이 아직도 건강한 치명적 사고의 희생자들. 이 사람들이 심장 공유자야. 다 죽었는데 심장만 뛰어. 자, in both cases, 이 두 경우에서 these patients need to be registered as an organ donor. 이 환자들은 기관 공여자로서 등록돼야 돼. 그 심장 공여자 그 등록 명부가 있어. 거기 이름이 올라야 돼. 또는 have their families give consent. have는 사역동사. 그들의 가족들이 동의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치, 가족이 동의해야 심장 빼지. 자, 사역동사는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이죠. give. 그 다음 consent. 중요하다. 동의, 합의인데. 자, 12번 봐봐. 12번. 너무 쉽네. agreement가 있고 approval이 있죠. 그 다음 자, 그리고 even when a heart is available, 심장이 이용 가능할 때조차도 그 심장 공여자의 심장이 건강해. 그렇다고 해도 자, surgeons can just pair any donor with any recipient. 의사들은 아무 공여자를 아무 수용자와 짝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심장이 건강하다고 해도 무조건 이식하면 안 돼. 자, 아까 조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지, 세 가지. 봐봐. 자, 수용자의 immune system, 면역 체계가, 자, 요것도 알지? 자, mu, ASP죠? 뭐니? A를 B로 간주하다. 자, 수용자의 면역 체계가 Well, view a transplanted heart, 이식된 심장을 뭐로 간주해? As a foreign organism. 여기서 foreign, 이질적이냐? 외국의가 아니고. 이질적인 유기체로 간주해. That must be attacked. 공격돼야만 하는 이질적 유기체로 간주해. 그래서 막 몸이 막 면역 반응을 일으켜. 그럼 너무 심하면 죽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맞춰. 선행사, 요 유기체, 심장이 공격받죠? 수동이야. So, 그래서 연결사 있으니까 문사비고요. 자, doctors need to match recipients with donors. 의사들은 수용자를 공여자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공여자의 조건이 나오네요. 자, 어떤 공여자가 돼야 돼? That share their blood type. 혈액형을 공유하는, 혈액형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 이 면역 체계가 난리 안 쳐. 그리고 have similar antigens. 비슷한 항원을 가져야 돼. 오케이? If a match can be made. 만일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the surgery can begin. 수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아까 쌤이 공여자의 조건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뭐냐면 앞에서 이건 기본이죠? 일단 심장이 건강해야 돼.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형이 똑같아야 돼. 세 번째는 항원이 비슷해야 돼. 그래야 면역 체계가 거부 반응을 안 일으켜. 세 가지 알아도. 자, 5번으로 가지.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Once the donor's heart is confirmed to be healthy. 일단 공여자의 심장이 건강한 것으로 확인되면 The organ is immersed in an ice slush. 그 기관, 심장이죠? 심장은 얼음에 담겨져. 그리고 injected with a solution. solution은 해결책이 아니야. 용액이야, 용액. 용액으로 주입이 돼. 자, injected는 앞에 요 is랑 연결되는 거야. 주입되는 거, 수동태야, pp야. immersed랑 평행구조. 자, 어떤 용액이냐? To induce cardiac arrest. cardiac arrest. 심정지를 유도하는 그런 용액으로 주입이 돼요. 심장에 주사 놓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쓰자. 세 번째 단계는 이거 뒤에 거 보고 쓰자. 여기 있고. 자, these treatments stop the heart from pumping. 이러한 치료? 치료가 좀 이상한데. 치료라고 하자 그냥. 자, 이러한 치료는 심장이 뛰지 못하게 한대요. To ensure it can be removed cleanly. 그것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심장이 피를 쏟지 못하게 한대. 만약에 심장을 빼는데 심장에서 뭐 피가 계속 나와. 그러면은 깨끗하게 제거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쓰자. 심정지죠. 심정지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니까 심정지가 뭐야? 피를 멈추게 하는 거야. 유도하기 위한 심장의 용액 처리야. 용액 처리. 용액 처리와 주입. 이렇게 할까? 근데 이제 용액이 두 개가 나와. 첫 번째가 뭐였어? 얼음이랑 심정지 유도하는 용액이었잖아. 자, 여기 넣어놨다가 이제 딴 용액에 넣는다. 4번 봐봐. 자, surgeons then place the organ. 의사들은 그 심장을 그 다음에 놓는데 어디다가? In a mix of cold saline, 차가운 식염수와 preservation solution, 보존 용액에 혼합물에 심장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용액도 2단계야, 2단계. 둘 다 이거죠, 둘 다 용액 처리죠. 자, this가 있으니까 문사비고요. This is when the clock starts.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이 시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뭔 말이야 이게? 의역하면 지금부터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야. 지금부터 속도가 중요합니다. 자, this가 뭐죠? 앞 문장 전체 문사비야. Disconnected from its blood supply. 분사구 뭐냐? 혈액 공급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자, 주절의 주어랑 따져보자. 주절의 주어인 심장 세포들이 혈액 공급에서 단절되는 거죠. PP야. The heart cells start taking on damage from lack of oxygen. 심장 세포들은 산소의 부족으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일단 심장 뗐지. 그럼 산소가 없잖아. 그럼 손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이식해야 돼. The organ will only remain viable outside the body for a few hours. 심장은 오직 viable 중요합니다. 생존 가능한. 생존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겁니다. 몸 밖에서 몇 시간 동안만. 몇 시간 지나면 이식 못해. 죽는 거야. 자, viable 이것도 13번 봐봐.
13번. 자, survive에다가 able 붙여. survivable. 그래서 it needs to reach its recipient as fast as possible. 심장은 가능한 한 빨리 수용자에게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헬리콥터 동원되고 막 하는 거죠. 자, 6번. 'Once the heart arrives, 심장이 도달하면, 그 수용자에게 도달하면, the recipient is put under general anesthesia. 수용자는 무슨 마취? 자, general anesthesia, 전신 마취죠. 전신 마취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자 전신 마취다. 아, 의학 용어가 많아가지고 발음이 안 돼. 더 surgeon makes an incision down the length of the chest. 의사는 심장의 길이 밑으로 절개를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의 길이 밑으로, 이거 세로로야, 세로로. 세로로 가슴을 절개하는 거야. 쭉 찢는 거야. 아래로. 자, 분사 구문이죠. cutting through the breastbone, 가슴뼈를 절개하면서. 이거는 분사 구문인데 주어인 의사가 절개하니까 능동 ing야. 자, 왜 절개해? to separate the rib cage, 흉곽을 분리해서 and expose the heart, 심장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가슴뼈를 절개하면서. 일단 이 심장은 아까 그 공여자의 심장은 꺼내서 용액 처리했잖아. 이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야? 그 수술 받는 사람의 심장이야. 병든 심장이야. 구분해야 돼. 자, 그다음 단계. 뭐야? 여기 있을까? 심장 적출. 이거 수용자의 심장이다. 병든 심장. 'To keep blood flowing', 자, 요거는 정리하자. 이거 keep a ing랑 keep a from ing랑 뜻이 반대인 거 알지? 자, 위에 거는 그대로 해석하면 A를 뭐뭐 하고 있도록 유지하다. 의역하면 A가 계속 뭐뭐 하게 하다지. 근데 이건 뭐죠? A를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유지하는 거야. 즉,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프롬이 끼니까 뜻이 거의 반대죠. 그래서 여기 flowing 앞에 from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뜻이 반대가 돼. 자, 해석 시작. 피가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 While they remove the damaged organ, 그들이 그 병든 심장을 제거하는 동안 피가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 자, surgeons use a cardiopulmonary bypass machine. 아, 어렵다. 의사들은 이거 뭐래? 인공 심폐기를 사용한대. 일단 내용상 구분해야 되는 거. 아까 공여자한테 심장을 꺼낼 때는 피가 흘러야 돼, 멈춰야 돼. 피가 멈춰야 돼. 그래서 그 용액 주입했잖아. 왜? 피가 흐르면은 깨끗하게 심장을 꺼낼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병든 심장 꺼낼 때는 피가 계속 흘러야 돼. 왜지? 야, 피가 안 흐르면 그 사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
그 다음 또 this가 있으니까 문사비고요. 자, this takes over the heart's job. 이것이 심장의 일을 이어받습니다. take over, 이어받다. 자, this가 뭐야? 이거죠? 인공심폐기가 심장의 일을 대신하는 거지. generating enough force. 충분한 힘을 만들어내면서, 얘들아 인공심폐기가 만들어내죠, 능동이야. 자, 어떤 힘? To push blood through the patient's circulatory system. 환자의, 자, circulatory, 순환계죠? 순환계를 통해서 피를 내보내는 충분한 힘을 만들어내면서 인공심폐기가 심장 대신에 일을 하는 거죠. 왜? 피를 안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7번. After the old heart is removed. 그 병든 심장이 제거된 후에 The surgeon begins sewing the donor heart into place. 의사는 그 공여자의 심장, 이건 새 심장이야. 새 심장을 제자리에 꼬매기 시작해. 뭐 하는 거죠? 심장 이식하는 거죠. 자, 또 this가 있으니까 문사비고요. This is an incredibly precise process. 이것은 믿을 수 없이 정교한 과정입니다. 자, precise. 이거 아까 정교한 뭐 나왔니? intricate. intricate이랑 똑같이 정교한이고. 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유의어 보자. 14번. 자, 정교한 두 개. exquisite. elaborate. 자, where. 관계부사. which 안 되지만 in which 되고요. 선행사 대입하자. 그 과정에서 Each blood vessel and artery, 각각의 혈관과 artery, 동맥은 must be carefully attached to avoid leaks. 피가 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붙여져야만 합니다. 뭔 얘기냐면, 얘들아 새로 심장 집어넣는데 심장에 혈관이랑 동맥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거를 그 수용자의 몸에 조심스럽게 붙이는 거야. 만약에 삐끗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피 엄청 나와. 그러면 이식 못하는 거야. 나도 의학 잘 몰라. 근데 읽고. 자, 그 다음에 The procedure can last several hours. 그 과정이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 자, potentially longer. 아마도 더 오래 걸릴 거래. If there's scar tissue from previous surgeries, 이전의 수술에서 상처 조직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미 수술 받았던 사람은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재수술이 더 힘든 거야. 그 다음에 8번. Once it's finished, 25니. 그 앞문장에 the procedure, 심장 이식 절차. 그것이 일단 끝나면 인공심폐기는 켜져, 꺼져, 꺼지는 거야. turned off야. 그리고요, blood is allowed to flow into the aorta. 아이씨, 발음도 어려웠어. 그리고 피는 aorta, 대동맥으로 흘러가도록 허용되어집니다. 피가 허용되는 거니까 수동태고요. 그 다음, doctors carefully monitor the new heart. 의사들은 신중하게 그 새로운 심장을 관찰하죠. 아까 이식했지? 이제 심장이 잘 뛰나 보는 거야. To ensure it's beating on its own. 그 심장이 스스로 뛰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전에? 이거 해석 잘해라.
자, before sewing the recipient back up. 수용자를 다시 위로 꼬매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새 심장 넣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가슴 닫아야 돼. 그치? 가슴 이렇게 닫아야 될 거 아니야. 가슴 닫기 전에. 가슴 닫기 전에. 심장이 잘 뛰나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은 심장, 이식된 심장 기능 최종 점검이라고 쓰죠. 최종 점검. 하고 나서 이제 가슴을 닫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끝이야, 끝. 8단계가 끝이야. Even after the procedure is complete. 심지어 그 절차, 이식 절차가 완성된 후에도요. 아, 지금부터 이제 내용은 심장 이식 수술 후의 얘기야. 이제 수술 끝났어. 자,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여전히 행해질 일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 후야. 자, surgeons are unable to directly connect the heart. 의사들은 직접적으로 심장을 연결할 수 없대. 어디에? To the recipient's nervous system. 수용자의 신경체계에 직접 연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문장 패턴 써볼게요. 패턴. 영작 1순위. 이 문장 영작 1순위. 자, it takes 사람 시간 투구 정사.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니? 봐봐, 요 사람이 투 이해하는 데에는 요 시간이 걸리다. 해석 안 쓸게 그냥, 알지? 얘가 이거 하는 데에는 요 시간이 걸리는데, 선생님, 이 패턴 아닌데요? 변형 패턴 있습니다. 변형 패턴. It take 그대로 오고요. 시간 사람 순서가 바뀌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그대로 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포인트가 뭐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자, 얘가 이거 하지. 사람이 요거 하지. 따라서 이 사람은 이 부정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붙여? for를 붙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문장이 이 패턴이야. 이 패턴. 위에 거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for to 동그라미 보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자, for the body 의미상의 주어야. 신체가 to fully innervate the new organ 완전히 그 새로운 심장에 innervate 신경이 연결되게 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대요. 끝나간다. 또 this가 있으니까 문사비고요. 자, during this period 이 시기 동안, 이 시기가 뭐야? 앞에 수년이죠. 그 심장에 신경이 연결되는 수년. The transplanted organ has a higher resting heart rate. 그 이식된 심장은요, 이거 해석 잘해. 더 높은 휴식의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있다. 뭔 말이야 이게? 자, 의역하면 안정을 취할 때 심장 박동수가 높다 이 말이야. 그냥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심장이 엄청 빨리 뛰어. 그리고 risk of stroke. 스트로크가 뭐니? 뇌졸증. 뇌졸증의 위험도 갖고 있어. 응? 수술 후 몇 년까지. Making exercise difficult and dangerous. 운동을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면서. 아, 수술하고 몇 년 동안에 운동하면 절대 안 돼. 운동하면 절대 안 돼. 자, 그리고요. Since it's incredibly rare.
그것은 믿을 수 없이 드물기 때문에 그것이 뭐죠? 투이야, 가주어, 진주어, 여기 콤마까지야. To find a perfect match between donor and recipient. 심장 공여자와 수용자 사이에 완벽한 연결을 찾는 것이 믿을 수 없이 드물기 때문에 The immune system will also have some response to the new heart. 면역 체계는 또한 그 새 심장에 어떤 response, 반응을 보일 겁니다. 반응, 이거 면역 반응. 오케이? 거부 반응 같은 거야. 끝나가. 자, 10번. Immunosuppressive drugs 뭐야? 면역 억제 약들은 can help manage the risk of rejection. Rejection은 면역 거부야. 면역 거부의 위험성을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대. 약 먹으면 좀 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내용일지 많이 나올 거야. 그 영어 보기로. 이거 아까 한 거다. Help 뒤에는 원형 가능합니다. 투생약, ing 안 되고. 하지만 they also leave patients open. 대의가 뭐죠? 면역 억제 약들이야. 그것들은 또한 환자들을 연 상태로 놔둔대. To contracting dangerous infections. Contract는 계약하다 말고 병에 걸리다의 뜻이 있어. 아, 단어 시험 봤지? 위험한 감염에 걸리는 것에 열려있게 놔둔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감염 걸리기 쉽다고. 걸리기 쉽다 그 말이야. 오픈이니까. 자, 요거 문법 조심해라. to는 뭐뭐에 전치사. 여기 ing야. 부정사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쳐. These two concerns. 별표. 이게 뭐를 가리키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문상 나올 수 있고요. 자, it requires constant monitoring and testing. 그것은 계속적인 관찰과 검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뭐죠? 가주어야. to 이하가 그것이야. To balance these two concerns. 이 두 가지 걱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기서 균형 맞추는 거는 해결하는 거야. 해결하는 거. 해결하는 거야. 두 가지 걱정을 해결하는 것은 계속적인 관찰과 검진을 필요로 한대. 뭐죠? 두 가지 걱정? 앞에 두 가지. 뭐야? 첫 번째. 그치? 면역 거부 반응. 면역 거부 반응. 요게 1번. 그 다음 2번이 뭐야? 감염병 걸리기 쉬운 거. 여기서부터 할까? 면역 거부 반응이랑 감염되기 쉬운 거. 요게 두 가지 걱정이야. 이거 중요하다. 아, despite these challenges. 이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 어려움들 요것도 문사돼요? 이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자, despite in spite of랑 똑같고 although 안 되고 알지? About 70% of heart transplant recipients. 심장 이식 수용자들의 약 70%는 주어문이 70% 무슨 명사? 부분명사. of A꼴. A가 주어죠? 복수야. survive. 할 수 없어. 70%가 for at least 5 years. 최소 5년 동안 산대. 생존율이 꽤 높네. After the operation, 수술 후에. 아, 근데 뒤에 봐봐. 절망적이다. Just over 20%
live another 20 years. 오직 20% 약간 이상만 20년 더 산대. 그럼 80%는 20년 못 가는 거야. 내용 중요하다. 오케이.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은 안타까운 현실이야. 그래서 when this procedure is successful, 이 과정이 성공할 때, 이식 수술이 성공하면 is truly life-saving. 그것은 정말로 생명을 구해주죠. Unfortunately, 불행히도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요, are often unable to access this surgery. 종종 이 수술에 접근할 수 없대요. Access는 접근하다고, Assess는 뭐야? 평가하다야. C야. 그리고 many viable hearts can be donated. 많은 생존 가능한 심장들이 기증될 수 없대. 왜? Due to legal and regulatory issues. 법적이고 규제상의 문제 때문에 기증이 될 수가 없대요. 명사니까 due to, 유유 알지? 마지막. Thousands of people remain on waiting lists.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기자 목록 속에 남아 있대. 아 진짜로 그 심장 이식 못 받아서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야. 되게 안타깝지. 그래서 막 그 몰래 막 저기 조폭들 연결해 가지고 중국의 그 사형수들 있지, 사형수들 막 심장 빼고 막 그러잖아. 몰래. 막 가족이 죽으면 무슨 짓을 못 해. 자, 그리고요. 자, many are never able to find a suitable donor. 많은 사람들은 suitable, 적절한 공여자를 찾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식 받아서 살면 진짜 그거는 행운이야, 행운. 거의 가능성이 없어.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뭐 시험 범위는 다 끝났고.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간이 많이 됐네. 테스트만 보고 가자.